버터에 뜨거운 물을 부어 녹여줍니다. 여기에 아몬드 가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. 반죽을 약불에서 저으면서 조리합니다. 불에서 내린 반죽에 달걀, 소금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아줍니다. 노밀가루, 노설탕으로 만든 다이어트 디저트로 좋은 저탄수 베이킹 슈 만들어봤습니다. 에리스리톨 파우더를 뿌리면 더 맛있게 저탄수화물 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